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어느 교회에 아주 믿음이 독실한 그런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만사적 껴놓고 발벗고 나서서 그렇게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존경받는 집사님인데 어느 날 하루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어요. 충격입니다. 유방암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초기가 아니고 더 이상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단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암이라는 병이 내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한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채식 위주로 자연식 하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예. 머무는데 이제 그날도 아마 주일날 날쯤 됐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데 사도행전 7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스데반 사건이 나옵니다. 정말 스데반은 모든 것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 이 스데반은 억울하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돌에까지 맞았는데 억울하지 않았을까? 나는 이렇게 억울한데. 예. 그러면서 쭉 찾아보니까 스데반이 원망한 구절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아,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을 조금 이렇게 추스리고 낮추면서 그렇게 감사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쭉 이렇게 했답니다. 하나님, 좋은 부모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만난 거 감사합니다. 또 좋은 차 주어서 좋은 집 주어서 좋은 자녀 쭉 적어보니까 정말 감사할 게 한 10가지 정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감사를 적어 내려갔는데 이분이 이제는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만났던 사람들 쭉 보니까 감사한들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 사건들 그 해결되는 거 이 보니까 감사할 것 쭉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 또 여행 갔다가 즐거웠던 이것저것 하니까 며칠 까지 이 감사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더래요. 쭉 그래서 계속해서 옛날 같으면 감사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계속 이게 감사 이렇게 쭉 적다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손에서 적혔답니다. 하나님, 암까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인지 원망인지 억울함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눈물을 그냥 줄줄줄줄줄 막 흘렸어요. 한 몇 시간 동안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억울함인데 억울함인데 다 풀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거기에 있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정기 검사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선생님 멍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 촬영을 해봅시다 해서 촬영을 다시 했어요. 기적입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이분이 남아있는 이 한 평생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해서, 네. 그래서 목사님에게 시집을 갔어. 지금은 서울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려고 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전후서를 바울이 기록할 당시 이 교회는 극심한 환란 속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의 환란, 고난 이런 단어가 다른 성경보다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게 그만큼 환란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는 뭡니까? 모든 것이죠.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언제든지 네, 그 감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가운데 미국에 LA 가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네. LA 뭐 백화점 요런데 그 몇 군데 다녀온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한 1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쭉 다녀보니까 LA가요 우리나라 중소도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강남하고는 절대 비교가 안 돼요. 예. 그 강남에 있던 사람들이 LA 가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예? 세계적인 도시라는 게 이런 도시냐. 우리나라에는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군사력 세계 7위예요. 달러 보유 세계 6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발전해 주신 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북쪽에 태어나지 않고 남쪽에 태어난 게 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꿔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한 거예요. 매 순간 숨쉬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예? 병원에 그냥 산소호흡기 연명하면서, 예? 단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 힘으로 좀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루 세 끼 먹는 나라 많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10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수돗물도 그것도 여러분 더럽다고 정수기 갈아서 먹는데 수돗물 자체도 먹지 못하는 여러분 인구가 10억입니다. 네? 여러분, 전기불 없이 사는 인구가 20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과를 먹을 따먹을 때에 여러분 언제 먹을 따먹을 때 제일 맛있는 줄 압니까? 주인 없을 때 따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하며 먹을 때 더 맛있어요. 네. 우리가 감사하면 세 가지 형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이게 조건적 감사입니다. 조건 반응이죠. 네. 돈, 명예,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네. 이런 어떤 자신의 목표가 도달할 때에 그때 감사하겠다는 사람. 네. 이런 감사는 조건 반응적 감사죠. 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감사가 없어요. 늘 목말라요. 늘 허기죠. 삶에 기쁨이 없어요. 항상 생활이 전투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조건적 감사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돈, 명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이런 것
것들이 주어질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생각을 역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 감사예요. 신앙인의 감사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환경이 내 쪽으로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 명예, 집 이런 게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최고 수준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범사의 감사를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범사의 감사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요 늘 행복합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양보합니다. 배려하지요. 나중에는 존경받습니다. 삶이 건강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어요. 예,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의 박사가 예, 실험한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 이번에 여러 용기에다가 물을 떠놓았어요. 예, 물을 떠놓고 그 물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용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야이 짜증나 이씨 죽여버릴 거야 이랬더니 물이 갑자기 분자가 변한 거야. 물 분자가 물의 결정체가 저런 형태로 바뀌더라는 거야. 두 번째 물의 용기를 보고 예, 망할랑 그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저렇게 물분자가 바뀌어요. 저거는 현미경을 가지고 찍은 거예요. 예. 물분자가 저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 예뻐. 너 예뻐. 그랬더니 거기에는 물의 결정체가 저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했더니 저렇게 아름답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생각한 하자는 물 그냥 깔려있는 물도 여러분 감사 한마디에 엄청나게 아름답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신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상상해보라. 대단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하나도 저렇게 언어를 통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엄청난 파동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요. 그냥 좋은 감사, 좋은 성품 그게 아니에요. 네. 켄 데이비스 포츠라고 하는 박사가 쓴 감정의 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이분은 다 이제 신체를 가지고 연구했는데 우리 사람이 분노했을 때에 파동이 있어. 이거 그 심장에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했을 때 파동이 있는 거야. 저기가 여러분 보세요. 분노했을 때와 감사했을 때의 파동이 엄청난 차이가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예. 그래서 저런 파동이 일어날 때 오는 것이 심정지, 심장 발작, 심장 마비, 내, 이 뭡니까? 이, 머리 터지는 거? 뇌출혈. 이런 현상이 보통 저런 현상에서 나타난다는 거. 예. 그러나, 이 감사를 할 때에 예? 감사할 때에 나타나는 저런 현상에서 우리 몸이 최고의 웰빙 상태로 이루어간다, 지속되어 간다,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그냥 좋은 그냥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인격이 성숙되면은 감사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힘이에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믿습니까? 네. 일본의 여러 유명한 다케다 제가 회사가 있어요. 이 다케다 회장은 제품을 만들 때에 이 과자를 만들 때에 많은 재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를 넣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분은 그게 감사는 운명을 바꾼다 하는 이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이 과자를 만들 때에 그냥 이렇게 집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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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감사하는 게 3,000번 정도 된답니다. 3,000번 정도 이 과자 하나를 만들 때 3,000번 감사를 먹고 과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은 3,000번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아예, 예, 그냥 녹음기를 가지고 공장에 틀어서 녹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품 하나가 완성이 출하될 때까지 3,000번에서 100만 번으로 늘어났어요. 예, 과자 하나만 100만 번 감사. 현재 이 다케다 제과가 일본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성공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백만 번에, 백 번만 감사해도 인생이 변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예? 모든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백 번만이라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태풍처럼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네. 목사님 감사할 게 없는데 찾아야지. 감사는 있어서 감사는 수준이 낮아요.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럼 만들어요. 감사를 만들어서 하라고. 예. 네. 만들 게 있어야지요. 그럼 억지로 하세요. 억지로라도 찾아야 돼. 여러분,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를 만드세요. 감사가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네.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왜 그런가?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혈기 많고 인정받고 자존심 강하고 능력 있고 네. 그랬던 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다 자극을 포기하고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신이 이 그리스도 안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매년 그래요.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해가지고 예, 그래서 준비해서 감사 헌금을 그 감사 제목도 쓰고 이래서 드리는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분은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체면치레나 하자. 뭐 연례 행사처럼 그래서 그냥 감사 헌금을 적당한 수준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세 가지 사람이.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절대로 감사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비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찾아보세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이지만 영으로 살고, 여러분 땅에 살지만 하늘을 보고 있고,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그 아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총살됐어요. 예. 그래서 그 귀한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례식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홉 가지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서 순교자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두 아들을 순교자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들을 죽인 재선이를 미워하지 않고 아들로서 양아들로 사랑하게 사랑하는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총 아홉 가지 감사 제목을 썼어요.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고 감사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고 무엇이 없어서 원망,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존재의 변화가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매튜 헨리가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 기절했다가 눈 떠보니까 시계든 지갑이든 다 털리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몸은 엉망이.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서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거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물질은 잃었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잃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변화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여러분 환경,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하고 없어서, 가져서 못 가져서, 그게 아니에요. 네. 토마스 머튼은 말하기를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은 없다 그랬어요. 감사하든지 아니면 배은망덕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하잖아요. 예. 네. 그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박국의 그 기도가 그게 나오지요. 그 하박국 당시에 여러 신흥 제국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예? 성전을 파괴하고, 예. 그런데 자기 조국은, 하나님을 믿는 조국은 점점 초래해져 가고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외친 내용이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나이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나라가 개판이에요.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입니까? 율법이 해이합니다. 헷갈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헷갈립니다. 이거 그러면서 그 하박국의 분노가 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하박국이 변하는 과정이 있어요. 변하는 쭉 가면서 3장에 가서 하박국은 이렇게 큰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변했어요.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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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해결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하박국의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터집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교회 나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설교 듣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됐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은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예수를 믿느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중에 우연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이 선된다고요? 모든 것. 나의 일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체의 모든 일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시더라.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여러분 총에 맞던 병들었던 뚝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겁니다. 우리 머리카락 자고 나서 털털 털면 떨어지는 머리카락도 하나님은 세고 계신다는 것. 저 산에 여러분 잘 아는 이름 없는 들풀 하나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어서고 앉는 것, 부하고 가난한 것, 태어나서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여러분 어쩌다가 예? 병이 들고 어쩌다가 가난하고 어쩌다가 사고 나고 예? 어쩌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과 억울함의 조각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고통도 괴로움도 기쁨도 행복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큰 나무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벌목을 해서 자를 때는 왜 자르는지 모릅니다. 내가 자연을 지키고 물을 주고 그늘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자르느냐 하고, 나무가 만약 인격이라면, 감정이 있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겠지만, 그 나무가 공장에 들어가면 그 나무가 청와대에서 여러분 의자로도 쓸 수가 있고, 예? 가정에는 여러분 가정에 의자도 쓸 수가 있고 좋은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힘이에요. 감사는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